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아침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당인가? 이래도 되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부러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여기다 다 모아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 그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과거를 숨긴 채 국회의원이 돼 보겠다고 그 선량한 얼굴을 하고 국민들 앞에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양문석, 이라는 사람이죠. 경기도 안산 갑. 지금 민주당 후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 매국노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묘 앞에 뭐 무릎을 꿇고 석고 대죄를 하듯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서울 잠원동에 30억대 아파트를 사면서 세기 대출을 했다. 이제 이게 밝혀져가지고 또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렸는데 딸의 이름으로 사기 대출을 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지요. 이 딸은 20대 대학생이었는데 딸이 마치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서류를 꾸미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딸은 사업을 하기는커녕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고 자기 블로그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여기에 조사를 하겠다 하고 있고 그 이제 관할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여기서 조사를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기로 드러나면은 이제 그 대출금 11억, 이거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형사처벌도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했잖아요. 세기대출. 그러니까, 원래는 집값으로, 집 구입비로 쓸,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걸 사업하는 데 쓰겠다, 사업자금이다. 이게 이제 왜 그때 문제가 되냐면, 이때는 15억이 넘는 집은 은행 대출이 다 금지되어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거를 집 구입비가 아니고 사업자 대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흥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빌렸습니다. 그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사실은. 아니, 20대 갓 넘은 대학생, 여자 대학생 말이죠. 소득도 아무것도 없고. 사업 실적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은행은, 새마을금고는 내부적으로 이 대출 심사 안 합니까? 서류 몇 장만 들여다봐도 알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도 당시로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생한테 11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대출을 해주면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국민적 논란이 돼 있는데, 본인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자기를 이렇게 보도를 한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양문석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청에 출마를 한 김균혁.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신대 교수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용민의 낙곰수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정신대 유한부랑 섹스를 했을 테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살다 살다. 정말 살다 살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왜 이야기했으며
아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한부락, 우리 한국인 유한부락, 섹스를 했다니요, 일제강점기 때. 김용민의 낙곰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미국의 힐베리저 라이스, 그 국무장관, 섹스해서 죽이자, 강간해서 죽이자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둘이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남양주 갑에 출마한 민주당입니다. 최민희. 이 사람은 자기가 책을 썼습니다. 황금빛 똥을 누는 아이 뭐라는 책을 써서 뭐 그게 2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다 자랑질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자기가 아기를 키웠는데 아기가 설사 때 양귀비를 끓여 먹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양귀비 집에다 쌓아놓고 몸 아프면 양귀비를 상시 복용을 했다 뭐 이런 겁니까? 이거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에요. 이거라면 도대체 우리나라 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걸 자랑하듯 자기 육아 비법을 자랑하듯 책에다 써놓고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공영운이라는 사람이지요. 현대차 부사장 했다가 경기도 화성을에 공천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서울 성동구에 3표 레미콘 있는 그 지역에 30억이 넘는 원래는 11억 주고 샀는데 그 뒤로 뭐 개발이 돼가지고 30억이 넘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들한테 군대가 있는 공군 병장 전역 선물로 30억이 넘는 집 선물 딱. 근데 그두 개가 다 매우 수상한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곳이 개발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개발이 확정 발표되기 몇달 전에 그곳을 딱 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가지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증여를 할수 없게 그렇게 딱 묶이는데 그 직전에 전날 바로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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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들한테 딱 증여를 합니다. 그것도 증여세까지 대신 다 내주고 증여세에 증여세까지 다 다시 대신 내주고 두 가지 우연이 겹쳐 있는데 이러면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필연 아니냐? 그래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양문석 딸 대출 사기. 사기 대출 사기꾼. 김준혁,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한부랑 섹스했다. 최민희, 아기한테 양귀비 끓여 먹였다. 공영준, 우연을 두번 겹쳐가지고 재발구역에 주택 사고 아들한테 증여하고. 어떻게 일구에 이런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참, 제주도 좋네요.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으로 가볼까요?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그의 남편 이종근, 아단계 사기범 변호하고, 1조 원대 피해액과 10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 9조 원대 코인 사기, 이거 변호하고, 그래서 전관예우로 1년 동안에 41억을 쓸어 담았다는 이 사람들. 그런데 검찰 개혁하겠답니다. 박은정은 방송에서 그랬더라고요. 전관 예우를 받으려면 160억은 벌었어야 된다. 아쉬운 모양이죠. 40억 버는 게 너무나 원통하고 절통한 모양이죠. 160억을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벌었다. 그래서 더 국민을 두 배, 세배 지금 분노케 하고 있죠. 조국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검찰 체제에 탄압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천 취소할 생각이 없다.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조국 혁신당의 국립외교원장 했던 김준형. 아까 더불어민주당은 김준혁. 여기는 김준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교수 출신인데요. 아들 미국 국적. 이 사람은 입만 열면은 반미주의적 그런 얘기를 늘 반복해왔던 사람입니다.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이다. 한미동맹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 이러면서 한미동맹에 반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은 15살 때 미국 국적 획득. 그러면서 나중에 해명을 하면서 국제학교에 보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러는데 알고 보니 이 국제학교는 국적을 전혀 따지지 않는 그런 학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아들이 국적 이탈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에 지원했던 때하고는 시기도 하나도 겹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아들, 이거는 병역 기피의 목적 아니었냐. 그렇게 해야만 설명이 딱 되거든요. 또, 이 조국 혁신당의 백선희라고 서울 신학대 교수 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의 이사장 조카가 프로골프 선수인데, 원래는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당연히 F학점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제를 내라 해서 과제로 대신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퇴학 처분 됐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혁신당, 조국 혁신당. 여기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고르고, 모으고 고르고, 범죄자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자체가 지금 징역 2년이죠? 황운하, 징역 3년이죠? 조국은 부부가 범죄, 자, 범죄 혐의자, 징역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고, 비례대표 1번 역시 지금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개혁혁신당의 허은하 공동선대위원장이 여기는 비례대표 앞순위를 받으려면 부부가 범죄 혐의자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이제 전격적으로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표를 냄에 따라서 이른바 그 이황 위기, 이종섭 호주대사,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 이황 위기로부터 탈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동원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호주대사 물러나야 된다, 귀국 정도가 아니라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이황 사퇴 탈출을 하고 대신에 2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조 심판 누구냐?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을 심판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이걸 국민들께도 알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겁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거기 위원장이 됐더라고요. 아주 전투력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느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어제 한국갤럽, 이제 금요일마다 내는 정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권교체,
그리고 정권 유지, 정권을 지지해야 된다,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정권 견제와 정권 지지와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정권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더, 그런 응답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 20대에서는 정권을 지지해야 된다. 이 여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려 14%포인트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정권 지지율이 15%포인트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 공약이 충청권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방식을 바꿔서 문자로 묻고 응답을 하면은 1,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 그랬더니 무려 응답률이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자릿수 응답률일 때가 많죠. 근데 그게 절반 가까이 응답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동안 열세인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서울 성동갑의 윤희숙 의원이 전현희를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현희가 다시 앞서는 것으로 좀 엎치락뒤치락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아무튼 ARS 이 자동 전화응답 이거 말고 좀 더, 더 다가가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면은 보수층의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진다. 이제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보수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외면한다. 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수 있느냐? 2년 전에, 2022년에 각 지역별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있잖아요. 그때 가령 뭐49%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이 있는데 지금 2년 후인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 찍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런 여론조사를 하면 39%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유권자가 여론조사 기관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실제 득표율은 49%인데 지금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난번 대선 때 누구 찍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는 응답이 39%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보수층 지지자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투표소에서의 투표 행위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수표를 내고 수리를 하는 과정 속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표명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의료 사태, 그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또그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그 일부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기대치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이제 이것이 또한번 총선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